송원산업 손경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근래 시장 괜찮은 분위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원산업이 한주 동안 주가가 꽤 많이 빠졌습니다. 2만 원에 사셨고요. 비중 10%다 해주셨는데 송원산업은 오늘도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한6% 정도 깊게 빠졌습니다. 아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매각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매각 철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주가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영님? 이제 송원산업은 산화 방지제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제 석유화학의 폴리에틸렌이라든가 폴리플로필이라든가 이쪽에 들어가는 안정제 역할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의 이쪽에 가동률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산화 방지에 이제 수요가 증가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쪽인데, 글로벌 시장의 1위가 바스프라는 회사가 그 시장 점유율 50% 차지하고 예상 아마 20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의 과점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예상 실적 자체가 상대로 상당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작년도라든가 올해도 거의 안 좋, 적자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은 거의 실적 자체가 약간 영향을 받지만은 그래도 무난하게 실적은 좋아요. 예, 실적은 올해도 보면 영업이익이 840억이지 않습니까? 당기순이 480억 정도. 작년도보다는 안 좋지만은. 근데 이제 주가가 이것 때문에 한게 아니라 이 종목은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려고 했지 않습니까? 회사를 그렇죠.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중단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진 거거든요. 매각이 되면 이제 대형사들이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호재로 작용할 거란 그 기대감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막 약간 이제 그돈 M&A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근데 매각 중단한다 그러니까 주가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근데 문제 자체는 이런 것들 업황이 안 좋잖아요. 업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주가가 이런 재료가 노출돼서 못 갑니다. 이게 석유화학 업황이 아직도 힘들어요. 올해도 제가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 사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지금도 석유화 업황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저는 내년도 최소한 중국 경기 3월 정도 가서 중국의 양해라든가 쪽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지 갈 수가 있는 쪽이거든요. 철강 업종 같은 경우도 철강은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철강보다는 지금 2차 전지로 가는 거니까 다른 쪽 그렇죠. 안 좋거든요. 그보다 더안 좋은 것 자체는 석유화 업황입니다. 석유화 업황 자체는 중국 경기가 폭발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지 않는 한 업황 자체가 정말 공급 과잉이에요. 가격이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가 갖고 계신 분들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송은사락 같은 게 결국은 롯데케미칼에다 대한유화가 주가가 가야지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좀 매도하셔가지고 교체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 기간 주가는 추가 하락은 없어요. 오늘 주가 떨어진 것 자체가 악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뭐 밀어서 팔 필요는 없어요. 오늘 악재 매각 중단 때문에 주가 떨어졌으니까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15,800원대 저점이고, 밸류로 따지면 시가총액 3,900억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올해 영업이익 840억에 대해 석유화학이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485억 단위순이익이거든요. PR 단위로 오늘 주가 떨어져서 지금 8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반등 목표 자체가 교체는 안 하시면 저는 가져간 길게 보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답답하다 생각하시면 일단 18,000원 정도 어제 오늘 좀 빠졌던 가격 정도는 아마 다 1월 한 중순 정도 가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18,000원 정도까지는. 예, 그 시점에서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 대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석유화학이 회복이 좀 되면서 이 종목도 반등 나올 때까지 긴 흐름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송원산업 손경희님께서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나는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 내고 나오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좀 꾸준히 정말 장기로 가져가셔야 될것 같고, 아니라면은 이 종목 반등했을 때 그때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석유화학주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 종목으로 송원산업까지 봐드렸습니다. 왜 사셨을지도 조금 궁금한데 아마 매각 모멘 텀을 보고 들어가셨다면은 이 부분은 일단 오늘 나온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